키워봐주세. 최수씨의 소리에 따라서 서서히 줄여드는 재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막 전화하고 무리하게 전화하고 가차없이 전화하고 내가 이길 때까지 전화한다. 대결 막 뭐? 가 네. 2라운드 연예인 스피드 최전 빠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 1라운드도 제가 이겼고요. 스피드 퀴즈도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뭘 지난주에 이긴 거죠. 그러니까 장윤정 씨랑 지난주에 11개 성공했거든요. 참 잘하나 봐요. 아, 잘하기 위해 태어난 녀석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 주세요. 뽑을게요. 바로 뽑죠? 네. 먼저 뽑으세요 이번에. A 할래요. 뭐 또 뽑기 또 좋아한다. 자, 오늘은 전현직 아나운서 또 저희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분이죠, 우리 은혁 씨? 저는 말이죠. 바로 방송인 김성주 씨입니다. 네, 김성주 씨요. 네. 네. 이특 씨는 누구시죠? 저는 그 이지연 씨. 이지연 씨?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 먼저 하나요? 이특 씨 먼저 하는 거죠? 제가 먼저인가요? 네, 이특 씨 먼저입니다. 자, 주시죠. 아, 맞다. 제 전화기로 거는 거죠? 아니요, 밖에서 걸어. 밖에서 걸어. 예, 밖에서 네. 걸으시구나. 다행이네요. 자, 이특 씨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슈퍼주니어 키스 레디오 전 이특이라고 하는데요. 이특씨! 예, 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되나요? 반가워요. 웬일이세요, 이 밤에?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드려서, 제가 활동하고 있긴 하죠. 네, 그, 스피드 퀴즈를 하는 시간인데, 네. 일단 우리 키스가는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네. KBS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야! 야! 이 밤에 네. 퀴즈 연락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라디오 저희 진행한 지 조금 있으면 2주년이 다 돼가는데 축하해요. 저는요. 네. 라디오 뉴스하러 가면서 네. 그 꽃다발 와 있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아이 진짜. 내가 끼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될까? 저희 좋죠. 진짜로? 근데 워낙 바쁘셔서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님께서. 나 안 바빠요 밤에. 아 정말로요? 네.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모실 테니까 꼭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다음번에 모시지 말고 네. 계속 같이 하자고요. 아 고정으로요? 네. 아 그럼 저희 피디님과 상의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리고 말이죠. 알았어, 알았어. 그러든지 말든지. 예. 일단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네. 스피드 퀴즈를 해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예.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그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가 11개를 네. 맞춰주셨거든요. 아, 윤정 씨 친한데. 아, 정말로요? 몇 개를 맞췄다고요? 11개요. 사실. 아니, 근데 문제가 뭐길래? 나 진짜 궁금하네.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 가족 오락관에서도 10개를 맞추면 만점인데. 아, 그러면 돈 나오죠? 돈이 나오는데, 11개입니다. 네. 요거, 능가하실 수 있죠? 아 진짜 걱정되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못 맞추면은 창피한 건가요?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아, 나 지금 더 걱정되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문제를 냈는데 모르겠다 싶으시면 패스를 강하게 외쳐주시면 패스.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느닷없이? 네, 느닷없이. 시작! 예, 저희 코너에 속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큐! 자, 시작! 시작! 자, 패스. 뭐예요? 패스. 어? 자, 누님. 그 우리나라 그 금메달, 그 활 쏘는 거 뭐라 그러죠? 알았어, 양궁. 양궁. 그리고, 눈, 코, 입. 아, 패스. 눈, 코, 입. 뭐? 자, 꽃 중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 주는 그 꽃. 장미. 장미.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게 뭐죠? 올림픽. 올림픽. 자, 그리고, 새벽 이런 데 막 많이 팔잖아.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응?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패스, 패스. 자, 그리고 우리가 삭삭다 정답. 자, 그리고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타고 올라가죠? 뭐라고? 집에 이렇게 올라. 엘리베이터 정답. 자, 그리고 생일날 이렇게 먹는 거. 케이크 정답. 자, 지하철 말고. 지하철 말고 택시. 택시 말고 버스 정답. 패스. 자, 우리가 잠잘 때 누워서 잤는데. 침대.
신지성이 안 합자. 그리고 패스 패스 패스. 아 뭐야 패스. 혼자 패스 다 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덟 개? 어, 몇 개죠? 잠시만, 아... 여덟 개 맞습니다. 저기요, 이특씨. 예, 누님. 우리 스펀지에서 만났잖아요. 예. 우리 이건 아니잖아. 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정말요? 아, 그럼요. 그러면 저 누구 김성주 아나운서랑 한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했어요? 아니면 할 거예요? 이제 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은영인데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김성주 씨랑 이제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차례가 아니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 네. 근데 우리 이지현 씨께 너무 잘해주셔서 사실 여덟 개면 저희 뭐 승리를 예감하는 거예요. 아. 좀 지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승리를 한 다음에 네. 다시 전화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특 씨가 예. 우리 이지현 아나운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덟 개. 여덟 개가 나왔고 이번엔 제가.